제가 의상에 좀 신경을 썼고요. 그리고 노래 연습도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. 제 자신한테 붙이자면 오뚜기?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. 제가 40대에 대학을 갔고요. 50대에 대학원을 갔습니다. 가수 생활하고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슈퍼우먼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. 저도 뭐 비교적 나이가 있을 때 시작을 한 케이스인데요. 좋아하고 아 나는 꼭 하고 싶다. 정말 저거 아니면 안 된다. 그런 분들은 그냥 지금도 하셔도 됩니다. 요새 연세 많이 드신 분이 가수 하는 분들 많아요. 네. 도전하세요. 네. 저에게 노래라는 거는 존재의 이유랄까요? 그 자신감을 갖게 해준 거. 네. 그리워라 그리워라